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스윙 순서와 프로들의 스윙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 아세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슬로우 모션 보면서 프로들이 쫙 와서 하체 끌고 와서 딱 일어나면서 엉덩이 딱 힘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흉내내고 있는 여러분. 그래서 골프가 무지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신다면 절대로 안 보게 될 겁니다. 골프의 시작은요, 바디턴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내 눈앞에서 먼저 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, 이게 헤드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, 지금 손으로 채를 쥐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손으로 빨리 사라지게 하고 몸이 돌아가는 이 순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손으로 치는 거예요. 손으로. 그래서 손으로 휘두르면 몸은 무조건 그 손의 의도에 맞게끔 따라다닙니다. 그래서 제가 몸을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손을 빨리 치면, 많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아래가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선수들은 그럼 이렇게 좋은 스윙을 왜 안 할까? 손을 쓰게 되면 다양한 관절을 쓰기 때문에 파워와 스피드는 나오지만 정확도 면에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수들은 일단 모든 관절을 쓸 수 있는 스피드를 확보한 이후에 이 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 단계로 돌입을 합니다. 그게 뭐냐면 몸이 돌고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립도 단단하게 잡아요. 그립이 부드러우면 모든 관절을 쓸 수 있거든요. 그럼 스피드가 엄청나지만 그립을 꽉 잡으면 관절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 손이 몸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선수들은 그립을 꽉 잡아서 훨씬 더 이 안쪽에 굳은살이 많이 베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굳은살이 베기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꽉 잡은 상태에서 몸으로 돌고 몸으로 돌면서 공의 움직임, 공의 컬브를 상당히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키우는 게 바로 바디턴 스윙입니다. 그러니까 하체가 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몸턴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존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. 여기에서 먼저 얘를 스피디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손의 움직임, 관절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꽉 잡고 몸을 도는 이걸 하니까 공을 제대로 맞추는 경험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눈앞에서 헤드업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발 떼도 돼요. 최대한 느슨하게 잡고 제가 챔질 말씀드리죠. 이 공을 사라지게 하세요.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. 제가 치고 돌리고 하는 그 치돌 스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로 꼭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하고 손도 사라지고 헤드도 사라지고 공도 사라지고 도는 거예요. 이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안 돌아도 돼. 옥스윙은 여러분이 억지로 돌려고 안 해도 돼. 그냥 여기서 사라지게만 하세요.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스피드가 붙으면서 자신감 있게 몸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우리 일반 골퍼들은요, 최대한 손가락 관절, 손목, 팔꿈치, 어깨 이런 관절을 많이 써서 스피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옥스윙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두는 옥셋업을 제시하고 있죠. 그래서 그 스피드를 통해서 관절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른쪽 공의 위치,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푸시 들어오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드릴 겁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